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인천 방주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또한 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 들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전심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모실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함성과 또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소개받아보기나마 제 평생 처음 같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하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린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용서받은 주인들입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과 박수는 우리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숨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나를 뭐라 하실까? 아버지여,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갔으며 멸망의 길을 걸어왔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해 주셔야만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굉장히 좀 무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나 정말 구원받았나?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젊은 날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일어나 뛰면서 기도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정작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난 진짜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사람들은 다 아 대단한 분이야, 아 믿음이 참 대단할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진짜 걸어왔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우리가 절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살아왔던 모든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악한 더러운 죄악들, 음란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지는 것,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죄를 버리는 조건으로, 이제는 돌아서는 조건으로 그 주님 나라를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죽는 그날까지 그곳까지 가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삶을 살아왔나? 젊은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나?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였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왔나? 이런 물음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평생을 가짜로 살다가 가짜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으니까요. 가짜는 더 화려한 음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는 더 뜨거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처음으로 어떤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그저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집회를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예전에는 큰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감리교 전체 연합 집회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그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큰 교회도 많이 다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섰으니 이제는 작은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될 수 있으면 작은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뭐 이런 집회는 제가 좀 다닙니다마는 내 남은 삶은 작은 집회, 일어서지 못하는 곳, 난 그곳을 다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작은 교회를 다녀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 네 명이군요. 전도사님 한 분, 그 옆에 전도사님 아내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고요. 그렇게 세 명에다가 밤새 밤일을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밤일하고 온 성도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네 명 있는 데서도 저 경상도 저 구석에 가서 집회도 하고 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은 다 이제 아깝지 않아요. 그 모텔에서 재워준다고 하니까 나는 이 근처에 아는 사람 네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가지고 있던 돈 모두 헌금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오는 길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인생의 후반전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뭔 인생의 후반전이냐고요? 나이가 좀 많아요. 지금 64세예요. 이제 70을 향해 이제 걸어가는 할아버지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 그 쓸데없는 것 갖고 은혜 받지 마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이런 것들은 그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외국의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 우리는 그저 여섯 식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목말로 하는 그런 자녀들만 모였습니다. 그저 열몇 명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그것을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다녀왔는데 어느 집에 가정을 방문해 달래요. 그 가정을 왜 방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으로 방문했더니 뭔가 달랐어요. 방 한 구석에 아이가 하나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퉁퉁 부었고요. 이름은 유리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생명이 오래 남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40분 동안을 심장이 뭐죠?
풀장에 죽어있던 애를 끌어내 심장 멎은 애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이제 뇌사 상태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아이가 그 오랜 세월들을 살아있을 수 있었는지요. 이걸 이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죽었을 당시에는 아버지는 아예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따라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찍은 것을 제가 오늘이어서 봤어요. 오늘이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뭘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제 얘기를 쫙 다 줄여버린다 하더라도 오늘 받은 은혜, 제가 가서 그렇게 그린스보로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온 이 아이의 부모들의 그 믿음이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잠깐 좀 준비를 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요 그 좀 보여줘야겠다. 정말 회개가 뭔가 한번 좀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죠.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 안 됐으면 아예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안 가면 안 되는 가정에서 자라서 계속 그렇게 자랐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고 십자가를 몰랐어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네, 서유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분이 제일 처음 한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도 올렸을 때 이건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의사가 제일 처음 한 말이 아이가 아무래도 못 넘길 것 같다고 못 살 것 같다고 지금 호흡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몇 번을 응급실을 다시 중환자실을 갔다가 다시 오고 의사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와서 이 아이 포기하라고 더 못 산다고 걷지도 못하고 어차피 밥도 못 먹고 다른 아이같이 살지 못할 텐데 굳이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자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었고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약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 편하게 보내주자고 아이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거나 그래서 2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딱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가 제 귀에 자꾸 회개하라고 누가 자꾸 회개를 하래요. 아이가 얼마 안 남아 오늘 고비를 못 넘긴다고 하고 그렇게 있는데 자꾸 회개를 하라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회개가 뭐지?
이제 회개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아이가 내 앞에서 오늘을 못 넘긴다고 한 당장 이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누가 자꾸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데 이 중환자실은 미국은 전부 통유리예요. 제가 그때도 저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교만했었더라고요. 근데 서열을 한번 바라봤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못할까 싶어서 무릎을 꿇는 것부터 제가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고 그렇게 한 시간을 그냥 정말 울었나봐. 제가 어떻게 울었는지. 근데 의사가 한 시간이 저희 남편이 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오늘을 못 넘기겠다고 하는 의사가 자리에 1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조그만 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약을 주고 그 아이가 그날 아닌 것 같고 그 한마디를 듣고서 아빠랑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어. 아빠랑 저랑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하라고 가르쳐주신 게 성경을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두 달 반을 입원했어요. 애가 2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이 8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엔 아이가 호흡이 안 돼서 다시 중환자실에 갔는데 하나님한테 그때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모로서 봐야 하지 않아야 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니까 그냥 차라리 데려가시라. 제 손으로는 두 번은 못하겠어. 데려가시라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다시 되돌아가라 그러면 다시 못 돌아갈 너무 힘든 그 병원 생활을 저희 큰아이와 아빠와 저 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놓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에 있는 걸 찾으면 글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힘들고 잠 못 자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육체적으로 힘든 거?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이랑 멀어질까 그게 더 무서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순간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기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남겨주신 그 순간이 얼마나 기 내 가족을 볼 수 있다.
주님을 섬겨가는 같이 사랑하는 여성하는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서 네,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도 저희를 많이 이렇게 걷게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저희 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건 은혜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아빠랑 저랑도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세 달, 네 달 됐었는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또 서유리가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는데 제가 단 1초에 그때는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제가 내 아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모르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차라리 제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제 곁에 언제 떠날지 모를지라도 차라리 지금이 행복한 거. 지금 그 마음은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그리고 그날 저를 봤을 때 주님이 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가슴 아픈 것보다 우리 소유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저를 많이 이끌어주셨어요.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야,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또 이 좁은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참 외로운 길 같아요. 저희랑 생각이 맞지 않는 분들도 많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저희 교회 또 위로해 주시고 각자가 좀 위로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 힘이 없고 또 달려가다가 또 지치고 또 다른 목사님 또 오셔갖고 또 힘 주시고 네. 옆에서 또 힘 주시고 우리 정말 목사님 힘 주시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또 외롭지만은 않네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 아이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 줬었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찍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참 가슴 뭉클한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뭔 줄 아시나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회개도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할아버님, 작은아버님 모두가 다 목사인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났으니 저는 뭐가 되게 당연히 뭐가 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했지만 저는 목사가 안 됐어요. 교인들의 사는 삶을 보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없다고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목사가
저는 이거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고요. 재벌 딸하고 결혼했고요. 제 인생은 얼마나 잘 나갔는지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외국 나가기도 어려운 시절에 점심은 동경 가서 먹고 오고 저녁은 어린아이가 젊은 놈이 된장찌개를 먹고요. 또 밤낮 골프에 미쳐 살아 프로더라고 세계 좋은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골프도 치면서 살기도 하고요. 또 술과 노름에 빠져 살기도 하고 라스베가스나 리노 쪽에 가서 마음껏 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요. 저는 성공했었습니다. 병원 원장에다가 재벌 사유에다가 많은 걸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요. 그렇게 신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가정이 깨지고 그때부터 불행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전부 하겠습니까? 시간도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한번 보니까 30분밖에 안 남네요. 59분에 끝내달라고 했으니까 한 30분 남았군요. 저는 죽어갔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있었고요. 빌딩 가지고 있었고 땅 가지고 있었고 외국에 빼돌린 이런 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죽어갔어요. 저는 오래 못 산대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안수받고 이런 집회에 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저는 혼자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날 뒹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머리를 찢어가면서 울었어요. 저는 이게 다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아 이렇게 살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몇째 안 되는 교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 아버님이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 싸움판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39살까지 전 세상에 타락하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저질렀을 거예요. 뿌리면서 살았어요.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러다가 덜컥 어느 날 늘 술하고 담배에 쩌들어 그날도 술 많이 먹고 왔을 때 심장 마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늘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요. 저는 강남 성모병원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119 구급대가 와서 쟤는 그 풀장에 빠져서 엄마하고 같이 놀다가 없어서 아 쟤가 들어간 모양이다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할 일 다 하고 애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풀장을 샅샅이 흩다가 그 밑에 빠져있는 애를 끌어내어 갔습니다. 심장은 보통 한 7분 정도 정지되어 있으면 뇌가 다 썩기 시작을 해요. 상하기 시작을 해서 못 돌아옵니다. 식물인간이 되죠. 깨도요. 전 다행히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성모병원으로 강남 성모병원이요. 강남 버스터미널 그 뒤에 있는 그쪽으로 저는 가게 되고 살아났어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심장 수술도 할 수도 없었고 뭐 페이스메이커를 달아도 소용이 없었고 세계를 놀러 다닌 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안 찾아다녔겠습니까? 제게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던 그때가 한 25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주님은 제 심장을 만져주셨어요. 너는 내게 올 때까지
심장이 아프지 않을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요. 심장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됐어요. 머리를 짓지며 제가 주님께 물어봤던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죽여버리셔야지, 이 죄 많은 자를 죽여버리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를 기다리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살았어요. 종에 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우리 아버님서부터 할아버님서부터 어머님서부터가 종으로 키우려고 종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능멸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러고 지옥에 쳐 넣으셨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날 뒹굴면서 머리를 막 짓져가면서 우는데 구역질이 나더군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도 박아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하나만 물어 여쭤볼게요. 왜 저 같은 자를 살리시고 왜 저같이 악한 자를 기다리셨어요? 악을 쓰고 울고 있는 흐느껴 울고 있는 저에게 머리를 들어라. 내 종아, 죽일 놈을 향하여, 아니 죽여버려야 될 놈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머리를 들었을 땐 십자가가 보였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때 깨달은 게,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그때 깨달은 게, 아, 저 십자가는 나같이 죽일 놈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럼 한없이 울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때 제 마음에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눈물 나요. 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해요? 너는 내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아, 난 종이구나. 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났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 성도들은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싸웠고 끌어내리고 때리고 경찰들이 와야지 해결이 됐나요? 그걸 대답해 주세요. 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크고 슬픈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짜란다.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내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너는 그들을 깨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는 그들을 깨워 좁은 길로 가게 해야 한다. 말도 안 됐어요. 저는 대인기피증 환자예요. 공황장애 환자예요. 저 같은 놈이 뭘 한다고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난 종이라고 했지.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았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팔았어요. 나는 종이니 의사고 자격증이고 이거 뭐고 뭐 다 필요 없어. 다 찢어버렸어요. 독일 사람 아주 유명한 의사가 쓰던 금으로 만든 청진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다. 뭐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이고 뭐고 다 사진이고 어렸을 때 또 병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내 있는 재산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저는 30만 원, 20만 원인가 가지고 용산역 앞쪽 방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도 냄새가 났어요. 버스를 타면 그 학생 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나 냄새. 그리고 저쪽으로 갔어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냄새 나면 어때? 저는 버려진 애들하고 살았습니다.
도둑질하는 길거리의 아이들, 집 없는 애들, 앵벌이하는 아이들 다 데려다가 저는 그저 교회도 요만한데 그래서 강대상 하나 놓고요. 의자 여섯 개인가 놓고 그게 제 생명이었어요. 애들 데려와 저 자는 강대상에서 같이 자고 그 의자에서 자고요. 깡패 애들 데려다 같이 살고 앵벌이 하는 애들 데려다가 내가 너한테 돈 줄 돈은 없는데 너 이렇게 피 안 맞아도 돼. 이렇게 춘대 안 살아도 돼. 내가 너에게 줄 거는 너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에서 사는 애들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만 13명이었어요. 13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정상적인 애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4살짜리도 저에게 갖다 버려요. 그럼 제가 정말 잘 성겼어요. 얘가 크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지. 어린 여자애가 그냥 그렇게 다 도둑질을 하다가 절구 뒤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걸 꺼내가지고 늘 나가서 뭘 사먹고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다가 지가 쓰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붙들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팔뚝을 걷고 대나무 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제 팔뚝을 10대씩을 때렸어요. 한 3, 4대만 때리면 퍼렇게 부풀러 올라와요. 모짜님 잘못했다고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울던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울던 애가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퍼런 것을 또 제 팔뚝을 때렸어요. 이제는 대학생들이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아이들, 버려진 애들, 지금도 뭐 5살짜리, 6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대학생들이 돼요. 얘네들을 가리키고 제가 결혼시킨 애들만 8명이에요. 이제는 다들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뭘까요? 깡패들을 빼내요. 물결파, 파라다이스파, 뭐 그런 뭐 행동대장 뭐 얘네들을 데려다가 이걸 좋아하는군요. 십자가 얘기할 땐 가만히 있고 그려 그러다가 깡패 얘기하니까 좋아하는군요. 깡패 얘기는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면은요. 얘네들 데려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니까 걔네들이 저를 잡으려고 다니고 저는 피해 다니다가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망가게 안 하시고 애들에게 잡히게 해요. 그럼 나이트클럽으로 끌려가서 발가를 벗겨요. 탁자의 이놈들이 발가를 벗겨 거기 엎드리게 하면은요 드럼도 있고 뭐 거기 마치 이렇게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너무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게 드럼스틱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때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에 오면 피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파서 변을 볼 수가 없어요. 변을 어쩌다가 보면은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괜찮았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썩어질 죽일 놈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깡패들에게 매맞고 퉁퉁 부어 눈도 떠지지 않는데 그저 그게 감사하기만 했어요. 저 서유리 엄마가 서유리가 건강한 때로 돌아가겠니? 싫어요. 지금 행복해요. 서유리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 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의사 가운 입어본 적도 없고 이제는 바보가 됐어요.
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25년을 지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어때요? 굶어 정말 죽을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손발 다 얼어붙어요. 이 교회 안에 땡땡단 물도 다 얼어붙으니까요. 씻을 데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자다 노숙자들하고도 자다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교회 안에서 입는 옷이나 잘 때 입는 옷이나 똑같았어요. 다 떨어진 그 오리털 파카요. 찌든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는 늘 그거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냄새나면 어때요? 다 떨어진 옷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전 십자가를 만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일옥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서부터 있던 국밥집이 있습니다. 안성은 국밥으로 유명해요. 하나님, 저 국밥 한 그릇만 딱 이 새벽에 먹게 하고 다 데려가셔도 내 생명하고 국밥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십자가를 만났기에 그 길을 피해버리고 다시 옛날 의사로 돌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애들 도시락을 못 사주고 그럴 때도 한 번도 가운 입고 가서 나이트 당직 뛰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몇백만 원이라도 받을 텐데요. 우리는 그냥 굶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종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언젠가 필요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더 공부를 해라 하면 얼른 가서 수술하는 것부터 다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받고 아프리카라도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당신 좀 특별히 만나서 특별한 길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분은 온갖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왜? 우리들의 죄들을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힘드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죄들 때문에. 이젠 십자가라고 하면 아주 신물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 얼마든지 리더 노릇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다면 누구나 다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돌아가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만나면은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뒤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가짜예요. 틀림없이 가짜예요. 음란은 우상 숭배하고 동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왜 그러냐? 이 시대는 왜 그러냐? 가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은 이제야 실상을 슬슬 알고 보니 가짜들, 지옥 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해요. 소망을 주려 왔다가 저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다 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저는 최고인 줄 알았고 제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까지 물려줘도 이놈이 뭐 이 노름만 안 하고 사업만 안 한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오물덩어리를 제가 붙들고 있더군요. 비로소 눈이 띄어지니까 아니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걸 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기쁘다면 돈은 얼마든지 제가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오물덩어리를 붙잡고 살아왔던 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오물이고 내게 전혀 필요가 없으니 제가 다 팔아서 다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면 어떻게 나눠줘요? 십자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냥 대충 그런 십자가 아니야.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거듭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십자가를 그저 불태워버려야 돼요. 아무 능력도 없는 십자가 뭐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나 정말 만나기만 하면 거듭나고 새로워져요. 제가 바로 저 서유리네 저기를 갔다가 뉴저지에 보면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싸움하고 뭐 끌고 나가고 난리 법석이 난 교회예요. 그런데 저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갑자기 부탁을 하더군요. 그 교회를 뉴저지에 있는 하베스트 교회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목이 다 하셨어요. 설교를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 새벽 기도서부터 전부 이분이 혼자 다 새벽 기도 뭐 주일 설교 다 해요. 아우.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목이 쉬었을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식사를 사준다고 해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자기 전도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성악과에 1등으로 들어갔다. 거기 나왔습니다. 최고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거기를 나왔어요. 성악과를 다 이제 모든 걸 다 마쳤어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메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거기서 이제 거기서 뜨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그동안 쭉 살아왔으니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니? 이제 출세의 길에 딱 발판을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어느 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오페라 가수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내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니? 그날로 그걸 다 때려쳐버리고 신학을 하고 하필이면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싸움 많은 이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로 가서 묵묵히 아무도 없으면 찬양인도를 하다 목사님이 나가버리시니까 열심히 찬양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가수들에게는 목이 치명적입니다. 한번 상하면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찬양인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아 예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여쭙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 목을 아끼지 어떻게 그걸 다 저렇게 버려버렸습니까? 아, 좀 아끼시죠. 그걸 적당히 하시죠. 목사님은 왜 모든 걸 다 버리셨나요? 그리고 왜 돌이켜 이 길을 향하여 걸어왔나요? 목사님이 십자가 만나셨잖아요. 부활을 발견하셨잖아요. 저도 십자가 만난 증인이 돼서 이 길을 가요. 저 이제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노래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한다면 이 쉰 목소리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내 목소리를 이제 아무에게 어디에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아이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요.
우린 정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그거 광신자들이야. 그거는 세게 만났지. 십자가는 세게 만나고 약하게 만나고가 없어요. 누구나 다 만나기만 하면 다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서유리 엄마나 또 하베스트 교회 전도사님이나 저나 제가 만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천국 백성들, 성결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길을 조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매 맞으면 어때요? 저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 매라는 게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요. 또 의사였고 결혼하니 부잣집 사위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던 제가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끌어안고 늘 기도해주는 아이들이 술 먹고 어느 날은 확 때리고 발로 차고 퉁퉁 부어요. 그럼 이렇게 분 것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누릇누릇하고 좀 가로앉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일로 평택 구치소로 넘어가요. 저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아크릴판으로 구멍이 뚫린 그곳, 마이크도 없는 곳에 얘네들이 죄수복을 입고 나와요.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나오다가 저를 보면 흠칫흠칫 뒤로 물러납니다. 빨리 와, 2분밖에 없어. 2분밖에 안 줘서 얼른 귀에 대. 하나님 이 아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이 땅에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가운데 진짜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인 우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간절하게 기다리세요. 저는 수도 없는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더군요. 새벽에. 그런데 막 울면서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기 사연을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어디 어디 교회 아시죠? 그거 제가 지었어요. 그리고 조카인 내 목사인 조카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교회는 잘 되어갔는데 어느 날 신천지가 들어왔고 내 조카도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전 교인이 다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뭐가 이상해서 저는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려. 화가 나서 나와서 고소를 해도 그 건물을 다시 찾을 수 없었대요. 그 다음서부터 시험이들 하나님을 버리고 막 사는 인생을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한 번 밀수를 하면 10년을 먹고 산대요. 두 번 밀수를 하면 들키지 않으면 20년을 먹고 그냥 막 뿌리면서 살아도 된대요. 세 번 밀수를 하면 30년. 이번 두 번을 했어요. 장로님 교회도 안 나가고 세 번을 했는데 세 번째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붙들려 갔습니다. 뒷배경을 다 네가 불면 내가 너는 빼주겠다. 그런데 뒷배경을 불지 말아야 해요. 배경을 다 불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럼 이제 그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건달. 그 조직폭력배들이 외국서부터 여기서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얘네들 가운데 얘네들이 그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불고 나왔어요.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번 것들을 가져가서 다 돈으로 막아버리고 아 이제 됐구나 하는데 그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한 새벽에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탁탁 들어오더니 벌써 달르더래요. 딸서부터 이 뒤로 묶고 이거 묶고요. 안에 묶고 그 다음에 뭐 말을 하려고 왔더니 바로 차서 쓰러뜨리더니 자기를요. 그래서 저 여기 금고에 내 모든 돈 다 있으니 다 갖고 가십시오.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우린 돈 가지러 오지 않았어 하고 목을 밟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래요. 테이프 딱딱딱딱 붙이고
빨리 그 조선족이 칼 쓰는 조선족이 칼을 딱 빼드래요. 야, 빨리 하고 가자.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깡패 대장인 사람 다섯 명이 들어왔는데요. 깡패 대장이 네가 박보영 목사님을 알아? 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고 뭐 죽으니까 다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얼른 살려고 안다고 했더니 이 달력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걸 뛰더래요. 딱 뛰었는데 달력을 보는데 보니까 아 저거구나 저분이가 제가 거기 저 장로입니다. 장로 거짓말을 했대 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서 말해봐. 그런데 이 달력이 왜 거기가 있었냐면 1년에 정초에는 한 번 정도는 지 부인이 가가지고 교회를 양심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어디 가면 좋을까 하는데 아 방주교회 가면 된대 방주교회. 그래서 방주교회에 들려서 근데 정초에 이제 달력을 주니까 달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놨어요. 저건 뭐야 뭔 달력이 왜 교회 달력을 저기 걸어놨어. 아유 갔더니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노숙자들이 거기 와 있고 뭐 노숙자들을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노숙자들을 섬기시고요. 버려진 사람들 어 그렇구나. 그러니 작업하는 사람 잠깐 부르더래요. 그냥 잠깐 기다려라 다 풀어라. 근데 어디다 전화를 했더니 회장님 우리 이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모양이야. 여기 손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안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세 가지만 너 부탁할게. 왜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 왜 우리가 떡친 인생이 네 인생에 개입하게 하냐. 너 박보영 목사님을 도와드려. 그 교회를 도와줘. 예, 제가 그 몇십억을 이렇게 하고 거기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고 난리가 났더래. 두 번째, 사람은 말이야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왜 떡친 인생이 니네들 인생에 왜 개입하게 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뒤집어지게 울더래요. 자기도 막 뒤집어지게 울었대요. 여기가 변화된다는 걸 건달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가 거듭나야 된다는 걸 건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 누군지 알지? 신고하지 마. 너희들 내가 살려주는 거야. 내가 가자. 하더니 철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정말 온누리교회에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그 전체 하는 데를 거기를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가서 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목사님 그 사람이요 하고 막 뛰어나왔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그런데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문득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거기 안성에서 제가 나올 무렵에 이놈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여기 다 피가 묻고 난리가 나고 목사님 전 해도 안 돼요. 나 오늘 또 찔렀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놈 죽었는지도 몰라요. 내 손을 강대상에 대더니 이 칼로 다 끊어버릴까요? 끊어가면 걔네들 다 끊어버려. 발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래더래요. 아니야. 불쌍해서 붙들고 울었어요. 여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네 발 다 끊어버려도 소용없어. 네가 십자가 만나 여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울었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놈이었구나. 하나님 걔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하고 함께 살다가 정말 귀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된 애들도 있고 그렇게 그 길로 빠져 이거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만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진짜 만나야 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작은 것서부터 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면 무조건 다 버리세요. 음란이고 뭐하고 내 쾌락을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럼 난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삶을 살잖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받으며 살아가면 세상의 것 백배, 천배, 만배의 기쁨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우리들의 젊음을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버려진 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얼른 마침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 집안에 한 아이가 전 작년이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저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아요. 세상에 가장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다 텔레비에 나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 중에 하나가 어떤 아버지가 의처증에서 엄마를 밤낮 때리고 칼로 찌르고 뭐 밤낮 피투성이 4살, 6살이 되도록 그것만 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앞에서 약을 먹고 버둥버둥하고 애들이 다 보고 아내가 보는 데서 지 화에 못 이겨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엔 엄마가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불쌍해 4살, 6살짜리를요 갖다 연탄불을 펴놓고 방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애들은 금방 뭐 4살, 6살이니까 금방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엄마가 이 아이들이 도망갈까 봐 연탄불을 펴놓고 같이 동반자살하는 거죠. 이 아이들 넓적다리를 가랭이로 다 두 아이를 딱 끼워버렸어요. 힘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얘네들이 살아난 거예요. 애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니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보니 그 지경이 됐습니다. 막대기로 다리를 벌리고 애들을 꺼냈을 땐 애들의 다리가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 서울대학병원에 데려갔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다리를 다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잘라내야지 이 지금 썩은 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살들을 다 떼어내버렸어요. 빼내버렸어요. 다 썩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조계상가 무슨 사에 얘네들은 다리가 없는 잘린 채 거기 들어가기로 하고 바로 수술을 날짜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 절에 다 다니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는 저도 모르는 목사님이 이 아이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보호자를 데리고 나고 가야 될 때가 있다. 저는 지금 오늘도 집회하다 왔습니다. 인천 마가이 다락방 집회하다 왔어요. 여길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난 무조건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들 다 갖다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왔을 때는 붕대가 이만큼, 왜냐하면 아내가 썩어서 이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요 애들 발이 어린아이 다리들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스가 찬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무릎을 팔꿈치로 이렇게 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다 풀라고 했어요. 제가 다 풀어버리라고 했어요. 다 풀었을 땐 의사였던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썩은 내가 온 방 안에 가득하고 어쩌면 그렇게 참혹한 그런 다리가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버려진 애들 제가 믿음의 용사 만드는 건 잘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세계적인 부흥강사로 만들 테니 하나님은 이 다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치유한 걸 믿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 시간이 다 됐군요. 더 해도 돼요? 얘가 바로 몇 달 전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하나이는 이제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2학년 얼마 전입니다. 전체가 마라톤 시합을 했어요. 뛰는 시합. 다리 안 잘랐어요. 얘가 2등을 했어요. 서울대학에서 다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망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잘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전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우리 그 하나님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목사님 저 학교 휴학해 주세요. 우리 집에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으니까 얘네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래 또 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또 한 애를 휴학하게 해주세요. 2년을 휴학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 목사 안 될게요. 이 버려진 얘네들 우리 집 애들만 평생 가르치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얘네들 다 검정고시 다 붙었고 매일 얘네들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귀하게 쓰소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야 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줄게. 더러운 것들은 네가 전부 해. 냄새나는 것들은 집에서 네가 전부 해. 화장실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애들이 쑤셔박아오는 그거 잘 빨아다가 다 데려서 애들 앞에다 갖다 놓고 알았니?
죄 지은 것들 다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섬기는 일들, 남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그 길 걸어가 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얘는 다시 복학을 해서 2년 동안 쉬다가 감리교 신학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얘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모든 더러운 걸 다 쳤어요. 어느 날 얘가 그러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혹시 변호사 한번 안 돼볼래? 그랬더니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도 변호사가 하나 되어야겠다. 말도 안 되죠. 이건 무슨 신학대학 다니던 놈이 무슨 변호사를 해요. 4학년이요. 신학대학 4학년이. 목사님, 저에게 왜 설득을 하시려고 그래요? 명령을 하세요. 너 변호사야 하면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해봐. 그랬더니 학교를 휴학을 하고 얘 5달 공부했어요. 국제 로스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말이나 되나요? 한동대학 국제 로스쿨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리가 없더래요. 밥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들고 있었더니 교수 같은 사람, 외국 사람도 있고 온 사람 일로 오라고 하더래. 여기 앉으라고 하더래. 거기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나갔고. 그래서 얼른 밥 먹고 교수들이 그대로 놔둔 그것들을 다 가서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놔둔 걸 다 가서 치고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더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하더래요. 아, 여기 교수님들이랑 사람들, 학생들이 먹은 그릇을 치우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이걸 늘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노란 봉투 여기 있는 거 못 봤냐고. 예, 저기다 잘 놔뒀습니다. 노란 봉투를 가지고 고개를 흔들며 나가더래요. 여기는 이제 그 대부분이 면접 시험이었답니다. 여기에 봉사, 헌신 뭐 이런 게 이제 그 교훈이고요. 근데 딱 이제 면접을 하러 들어갔더니 시험은 뭐 그지같이 보고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웬 그 아까 노란 봉투 갖고 간 그 사람이 학장이더래요. 보니까 국제 로스쿨 학장이 돼가지고 목사님 갔다 와서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 왜? 아니 그 법률에 가는 건 하나도 뭐 영어로 다 물어보지 않고요. 누구하고 사냐? 그거 뭐 몇 명이 사느냐? 그 얘기만 하다가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만 대답하고 나왔대요. 목사님 저 안 됐어요. 시험도 거지같이 보고요. 그런데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목사님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한다. 아 이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얼마나 손을 붙잡고 좋아했는지요. 열심히 변호사를 향하여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린 이런 기적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우리 집 애들은 다 버려진 애들이고 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애들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십자가 붙들게 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더군요. 종들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아이가 삐쩍 말랐어요. 야 너 왜 좀 이렇게 마르니? 병원을 데려가 봐도 병원엔 괜찮대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이놈이 이거 왜 약물을 하나 문을 잠궈놓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바른대로 얘기해봐 인마. 빨리 똑바로 얘기해. 그랬더니 목사님 묻지 말아달래요 제발. 얘는 24살이에요. 뭐하고 있어? 뭐가 너를 이렇게 마르게? 뭐가 너를 이렇게 삐쩍 마르게? 빨리 대답해 임마. 너 날 속상해 하지 마.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밥을 먹으면요 이 안에서 음란이 올라와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요. 밥 몇 숟갈만 먹어요. 왜냐하면 음란이 올라와요. 나 같은 놈은 살 만큼만 먹으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내가 더 더러운 놈이야. 네가 믿는 내가 더 죽일 놈이야. 넌 나보다 귀하다. 그것도 잃지 말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를 몰라줘도, 우린 외로워도, 힘들어도, 모욕을 당해도, 세상에서 능멸을 당해도 우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자. 구별된 신부의 길을 걸어가면 돼 하고 이렇게 붙들고 제가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어쩌면 이제는 이 목사보다, 이 아이를 키운 목사들보다, 목사보다 더 귀한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좀 늦어서. 우린 예수 믿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 했다고, 내 할 것 다 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싸워야 돼요. 저보고 율법주의자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씻겼다면 이제 우리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하여 남은 삶을,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 깊이 영혼 속에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따르는 삶이 있을 겁니다. 꼭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저 보내고 웃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나도 저 박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가던 길을 돌이켜 서유리 엄마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짧아 답답한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귀한 길을 향하여 결단하는 젊은 날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은혜의 꼭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 꼭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자녀들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부족한 더러운 죄인을 만나주셨던 아버지여, 이 아들 딸들을 만나주사 그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무엇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녀들에게 더 오늘 이 밤에 가까이 하여 주사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 감사드리며 이 만남을 통하여 건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가자 아버지 집으로 그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